북구 덕천. 덕천? 덕천 어디야? 근데 이번에는 뭐 잡으러 나왔어? 어? 근데 여기 좀 개안 나. 분위기 있나? 이거 봐봐. 어? 775m인데? 어 화장실 좀 갔다 올걸. 나 약간 좀 아 빨리 나가야 된다. 그니까. 아 여러분 저희 아, 만났어요. 와! 우리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네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인사 안 했다고 구독자분들께 죄송하다고. 안녕하세요. 더 공손하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름 말해야지. 짜미스에서 짜미 은정이요. 짜미스에서 식을 받고 있습니다. 짜미스에서 효진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예. 우와 여기 괜찮다. 야 겁나 좋다. 여기 바다가 쫙 보이네. 좋다. 응, 야 겁나 좋은데? 야 우리 이거 완전 좋다. 아, 아 한번 보여드리자. 보여드리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어 예쁘다. 아, 여기 앉을까? 어 저희 앉을까? 어 저희 앉을까? 저희가 또 하프를 또 알려드렸네요 여러분. 햄버거 먹으러 왔어요. 어 맞다. 사진 찍자 얘들아. 케첩은 또 케첩도 아쉽네. 은정이 옆에 있네. 헉, 맛있다. 감자튀김 약간 맥도날드 감자튀김이다. 케첩 뿌리지. 마스터치즈 이거 아, 쪄내니. 아, 맞네. 잘 먹겠습니다. 아, 야 구독자분 먼저 드려야지. 아, 저 먼저 드세요. 다 같이 드리자 먼저. 야 너희는 뭐지 먹어도 돼요. 먹다 거 주시면 돼. 나 안 먹어. 어, 먼저 드세요. 맛있네. 와, 진짜. 어, 이렇게 나 이렇게. 공기 놀이예요. 그럼 지금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보이는 거울을 이용해서 입술을 지금 안에 해요. 다들 뭐 쿠션 안 들고 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머리 감나? 어? 아니? 야, 니 진짜 나 어제 감았는데 왜 감아? 나 어제 감았어. 아 근데 효진 진짜 안 감는다. 야 그래도 나 많이 발전한 거 같아. 야 진짜 얘는 옛날에 살고 그래. 있었어. 일주일까지 갔었지. 진짜 엥 거짓말 안 하고 보자. 뭔지 아나? 내가 내 침대 올라오고 야 머리 감고 오면 올라오고 아 그럼 내 바닥에 있을지 그래 그 정도로 내가 슬슬 가만히 한 시간 지나니까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그래 난 그 정도로 머리 감는 게 너무 싫어. 아 진짜 예쁘다. 카페 뭐 있노? 저 할리스 있다 얘가? 아이가? 그 카페 있네. 다 늘리겠다 맞죠? 아니 근데 우리가 뭘 한지 다 알걸? 아 저희가 야, 또 비밀이잖아. 아니 저희가 또 밥 먹으면서 또 그새 참지 못하고 입을 털었다 19금 얘기를 또 했는데 아마 사장님께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 어 너무 크게 만든 흥분해가지고 아 참. 그래서 또 다른 손님분들이 나와서 후다닥 나왔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광알리 한번 보여주시고 광알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하자. 하나, 둘, 셋. 안녕! 어? 아, 거기서 보자고? 자, 그러면 아이고, 우리 그냥 뿅! 알겠지? 안 돼, 안 돼. 자, 이제 다음 장소로 뿅! 정인 씨 부탁합니다. 정인 씨 부탁할게요. 아, 이 친구 피자! 사랑해. 이 친구 같아. 뭐 하는 거 찍고 있어? 어, 역시 조피디. 조피디. 우리 형이 나온다고. 슬기야, 네가 오늘 유튜브 하루 유튜버 대라.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슬기니? 저희 지금 여기 용두산 공원. 스타트. 아니야, 이거 근데 느리. 오, 대박. 아, 여러분도 같이. 하나, 둘, 셋, 넷, 알겠지? 여러분 김치하세요, 김치. 아, 슬기 니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나도 하고 싶은데. 나 이제 이 시청자분들 야, 위해서. 어디 갈래? 강아지 갈래? 아니면 숙소 갈래? 용두산 공원 갈래? 어디 갈래? 스티커. 아, 나 모자 하나 써줘봐. 나 모자. 하나 써줄게. 나 모자 하나 써줄게. 아니 그거 슬기 님 뭐 해줄까? 아 야 귀여워. 슬기는 하트. 좋다. 편지 말려? 야 이거 해줘야지. 아, 우리 오늘 며칠? 21일 우리 우정이야. 이거 해줘야지. 한뿌리가 될 때까지. 아니야 글씨 누가 제일 쓰지? 나 뭐 내 쓰는데. 아 내 쓰게 내 쓰게 내 쓰게. 뭐 해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 우정 팥뿌리가 될 때까지. 팥뿌리.
야 글씨 진짜 야 니들 써봐라 이거 얼마나 힘든데 야 진짜 손 널다 뜨면서 그리고 계신다고요 됐다 아 이거 보내야 돼 이메일 야 잠시만 잠시만 제 걸로 할게요 니들 자세히 하세요 어 3개월 뒤에 만나요 Success 가자 커피 마시자 분량 하나 만들었다 저희는 카페를 왔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하자 저희 유자차 하나랑 오미자차 하나랑 허니 내가 뭐 먹을래? 어 브라우니 하나 먹을까? 그래 아니면? 난 좋아 난 브라우니 좋아 브라우니 좋아 브라우니 야 진짜 오늘째 20대 초반에는 맨날 커피 마시고 근데 잠 못 잔다고 어 진짜 잠 못 잔다 나는 저는 이제 또 마지막 수다를 떨기 위해서 몇 차고 이거? 2차제, 2차네 2차로 카페 왔습니다 근데 우리 뭔가 차 수가 없는 것 같아 차에서 계속 얘기하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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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조 선생님께서 브라우니를 들고 오십니다 야 예쁘다 맞아 맞아 오미자 예쁘지 예쁘지 야 조심해 얘가 오미자야? 어. 얘가 오미자 그러니까. 얘가 이거 유자차 냄새 진짜? 엄청 예쁘다 야, 이거 유자차 냄새 좋다 먹자 먹자 이거 먹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희는 지금 같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일산에 가봐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KBS가 8시 40분 차여서 열심히 저희 은수님 파운데이션 어떤 거 쓰시죠? 저는 이거 씁니다 맥 웨이크 맥 엄마 이거 뷰티 유튜버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뷰티 유튜버 어머님인데 엄마 근데 원래 에스쁘 안 썼나? 닥치는 데 쓰고 있어 어머머머 단어 조심하세요 나 뭐 닥쳐라고 하는 줄 알았네 닥치는 데 쓰고 닥치는 있어 닥치는 있는 대로 내가 쓰다가 나온 것들 역시 은수는 두드리고 입술 바르고 끝 뭔데요? 이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나 봐 이렇게 보여주고 겨드랑이 꼭 가려야 돼 오늘 아침에 라면을 함께 합니다 제가 또 효진이 있었나요? 그래서 진라면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뭔가 동진 그리고 라면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마늘 다진 다진 마늘을 넣어주는 거예요 진짜 존맛이거든요 완전 존맛 저는 좀 많이 넣는 걸 좋아해서 한 이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요리에 요짜는 관심이 없지만 이 정도는 또 제가 라면을 또 잘 끓이거든요 오랜만에 또 라면을 함께 합니다 조유슨의 라면 먹방 시작합니다 뭐 재밌는 거 하나? 제가 원래 TV를 잘 안 챙겨 보거든요 TV를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좀 뭐가 재밌는지 광해나 볼까? 저도 언젠간 사극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명을 따르라! 잘하지 잘하지 나 사극 연기 잘하지 않아? 마마 지금 비우셨습니까? 어머님 넌 지금 병든 어머님 앞에서 무슨 말씀이냐 어머니 아프셔도 말은 하셔야죠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시야 어디 가? 일로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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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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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매니큐어를 발라보려고 이렇게 한번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탑코트를 안 사와서 아마 이것도 얼마 못 가겠지만 일단 한번 오늘은 색조합을 어떻게 해볼지 아 고민이다 이거는 약간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뭐든지 색조합이 중요하다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여러분 자, N 캔메이크 N13, M12, M14, N11, N15.
아, N11부터 15까지 이렇게 순서대로구나. 대시야, 인사드려. 구독자님들한테. 안녕하세요 해야지. 왜? 영수 먹는 게 아다. 아이고, 막 만지지 말라고. 아이고. 아이, 만진다, 만지. 치사해가지고. 내가 올해도 오지도. 엄마 손도 못 대게. 엄마가 옆에 가니까 캐시도 따라간다. 응? 아, 틀어달라고? 엄마 드라마 볼 시간이거든요. 전국의 주부님들이, 어머님들이 드라마 시청하는 시간. 바로 7시 시간대. 캐시, 우리 연기 한번 해볼까? 당신 저를 봐주지 않을 건가요? 그렇게 매일매일 저한테 우르렁우르렁 되는 게 그렇게 해서야 속이 풀리시겠어요? 저는 당신의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한데 당신은 그게 아닌가 봐요? 우리의 인연 너무 신경질 내지마 키씨야. 언니가 어떻게 키씨 엄마 좋아하는데 그런 걸 알겠어. 이 친구 너무 화려해. 알겠어 알겠어. 저는 모자와 롱패딩, 신발, 저희 교복이죠.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나? 키씨 언니 갔다 올게. 갔다 올게. 언니 잘 갔다 올게. 잘 있어 캐시야. 나를 맞이해주는 건 우리 캐시군. 안녕 캐시. 잘 있으렴. 오늘은 교보문고를 일단 먼저 갈까 싶습니다. 교보문고에서 다이어리를 하나 사볼까 싶고 또 재밌는 책 있으면 책을 한번 사볼까. 저 책 읽어야 되는데. 제 지인들은 다 열심히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나도 책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이어리를 보러 왔고요. 교복을 왔고요. 지금 측이랑 같이 다이어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6초 정도 보고 있는데 어떤 게 나을지 약간 지금 기호 1번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아니 근데 이건 약간 살이 좀 밝아 보여. 아 밝아 보여? 이건 약간 좀 시크 시크. 내가 퍼스널 컬러. 거의 뭐 퍼스널 컬러 진단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약간 섹시. 아, 섹시? 아, 섹시도 좋아한데. 어떡하지? 섹시. 아, 나 이걸로 할게. 섹시? 어, 나 섹시. 본연은 섹시로 갈게. 요거를 제가 추가하신 이유는 50%거든요. 50% 4,750원. 다이어리는 뭐 싸야 돼. 술기. 나 스티커 골라서. 스티커도 이번에 아마 꿈을 물을 예정이거든. 이 스티커도 좋아한다, 이거. 스티커가 좀 예쁘다. 근데 지금 약간 어떤 스타일을 하고 싶은가? 아, 그래. 야, 겁나 비싼데? 이거 하나에 4,500원. 원래 이런 거 다 비싸다. 진짜 가. 근데 이거 진짜 비싸긴 하다. 야, 이거 4,500원. 몇 장씩 있나? 야, 근데 이거 4,500원 진짜 아닌가? 다 숫자 있는 거 같아. 근데 이건 좋아. 야, 밥 한 끼 먹는 게 낫지. 아, 미안해요. 다이어리 꾸미시는 분들에게는. 그래, 야. 죄송합니다. 맞아. 근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그치. 투자할 만 하지. 굿바이 그래. 가야 한다. 아 진짜 가. 타이밍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사와 사. 가리가 해체리 부끄러우니까. 굿바이래? 벌써? 아 스티커 좀 살래. 이거 산다 안 가면 돼. 아나 타임 투 세이브 타이란다 얘가. 노래 이런 거 아이가? 아나 여기 진짜 힘들어. 이 노래 이 노래 나오면 다 가야 되나? 나올 수 없네. 진짜요? 이 굿바이 나오면 다 가야 돼요? 굿바이 가라고 하는 거라고. 아 진짜? 당황스럽네. 아니 그냥 이제 빨리 하면 된다. 아 그래 그래. 당황스러워. 아 참아 내가 그냥 이거 인쇄, 인쇄해서 붙이면 안 되나? 아 당황스러워. 인쇄가 낫다. 인쇄. 칼라 브린드. 오케이.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750원으로 저 소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볼펜 안 사오대? 어? 뭐야? 어 나 또 과소비 하시는 거예요. 어, 나 뭐 볼펜만 이렇게 이쁘게 꾸며가지고 해보고 싶거든. 아니가. 언니. 아이가. 아니, 근데 니 잘 꾸몄지 않아? 아니. 근데. 맞지? 이거는 돈 남기자. 사치다. 사치다. 아니, 근데 난 니 그걸 응원할게. 자, 그럼 계산을 하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
혹시 내가 다가가야 하는 부분이가? 구독자님 계시거든요. 아, 네, 역시 알바 같습니다. 구독자님. 맞습니다. 이거 그거예요. 조이크. 아, 그 조이크. 모자이크, 모자이크 주시기로. 아, 모자이크. 아, 연습생님.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열심히 어디에서나 일을 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인데 정말, 정말 멋져요. 그쵸? 박수. 바이니까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로 나가봐. 맛있겠다. 저희는 지금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여기 하도 맛있다고 해가지고 입어봤다. 입어 먼저 입어봤다. 아주 맛있다고 해서 나 약간 부끄럽거든. 머리서 좀 잘라. 네? 아 맞다. 다 맞잖아. 나 털이 맞아. 가서 털이야 이 털. 여러분 에이드가 이 송도 하시거든요. 드셔보세요. 나 근데 이거 섞어야 되겠네. 현재는 너무 빨리 따라 먹어야 되겠다. 맛있나? 오야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브이로그 그 쓸 거 같고 싶어. 아 그때 회색 가리고 와요 지금. 나도 너무 똑같다. 우리 짜리 씨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박수. 분위기 뭔데? 나도 한번 하게. 떡볶이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빵을 무지 먹나? 여기 천년 다반입니다. 천년 다반.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우리 짜리 씨 이번 년도 열심히 필기하다고. 예쁘지 이거. 어디 쓰기야 항상. 왜 써져? 몰라. 아 여기 3,000원. 아 써봐. 그만해라. 이게 영수증 안 받았다 이거. 아쉽다.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나 잘 쓸게. 3,000원 것도 빈티지 하는 거야. 써볼게. 여기 BBH는 무슨 의미야? 아 몰라. 야 1,500원짜리. 야 좋았다. 야 좋았다. 야 나 필기구에 1,000원이잖아. 나도. 어떤데? 괜찮아? 그냥 나 디자인만 봐. 괜찮아. 막쓰기 좋을 듯. 아 나 일본 가고 싶다 얘들아. 나도 많이 갔잖아. 그 다음 코스로 또 수다를 떨기 위해서 카페에 왔습니다. 실패. 오 맛있는데? 실패. 이상한 맛 난다. 난 약간 이런 맛 좋아하는데. 나도 이상한 맛 난다. 맛있는데? 진짜? 중국 잘 만나는데. 뭔가 많이 먹어보면 맞지? 이상한 맛 나잖아. 난 이게 더 싫어. 아 진짜? 그래 약간 진짜 불량식품. 그니까 맞나봐. 아 진짜? 아 이거 먹어볼래? 아 근데 이거 맛있어. 이거 따뜻한 그냥 유자 유자이야 그냥. 조금만 실래? 아 진짜? 나중에 내가 빨대 들고 와. 네 알겠습니다. 아니 괜찮은데? 이런 게 우선 알겠나? 왜? 와 쟤 눈깔 봐. 맛있네. 이거 뭐야? 찍혀졌어? 응. 내 눈깔. 야, 나 포편집 될 수도 있어, 너. 여러분, 이제 슬기라는 친구의 강아지. 이 몇 년 전이지? 달봉님. 몇 년 전이지, 이게? 이때가 달봉이가. 2013. 6년 지났죠? 7월달. 6년 정도 지난. 달봉, 너무 귀엽잖아. 이거 외소하면서 약간. 되게 그러니까. 귀여워요. 근데 지금. 근데 일단 한 두 살밖에 안 됐을 때. 두 살. 2년 정도 되신 달봉님이시거든요. 슬기의 사랑으로. 슬기의 사랑. 슬기님의 사랑. 듬뿍 받으셔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시죠? 이거 신동은 있는 거. 아니 근데 이 사진이 왜 그렇게 나온거라고. 진사자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마동은 어쩌지? 아니 이거 여러분 보세요. 달봉이 얼굴이 그 말해줘요. 네 댓글 달 거 얼굴이 작은 건지. 여기는 제 댓글 달았네. 달봉이 머리가 작은 건지 몸이 큰 건지 모르겠다네요. 무슨 일이냐 우리 달봉이. 아 너무 아, 달봉이 진짜 또. 여러분 오늘 저희 집이 좀 춥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캐시 선생님께서 많이 추우신가 봐요. 너무 뜨뜻하게 바로 앞에서 몸을 지지고 계십니다.
슬기씨야, 너 통구이 되면 어떡해. 추워 많이? 아, 이게 막 꺼졌다 켜졌다 해서 그런가? 추웠어 많이 캐시야? 또 탄다 캐시. 지금 캐시 몸이 시뻘겁니다 여러분. 캐시야 뜨뜻하게 지금 찜질 안마를 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아이고 뜨겁다 뜨거워 캐시야. 열심히 찜질하고 계세요. 시뻘건 캐시의 몸. 이 노래 좋네. 야, 이 노래 뭐고? 이거? 어. 스카이캐스. 스카이 뭐? 스카이캐스. 스카이캐스. 어. 아. 스카이캐스 뭔 줄 알았어? 모르겠다. 화장품인가? 드라마.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드라마. 아버지는 뭐 직장생활 한다고 그걸 통보를? 드라마 그거. 아빠! 뭐야? 근데 그게 큐빅 박힌 거 알아? 모르지? 모른다. 그래. 내 큐빅 박혀가지고 병원 갔다 왔다 했어. 아, 귀에다? 그... 어, 귀에, 귀 속에 큐빅 박혀가지고. 완전 자나가? 아니, 스카이캐스보다. 아. 누워가지고. 그걸 빼냈다. 어. 이거 진짜 뭐지? 야, 그걸 언제 빼내러? 뭐 이래갖고 핀셋으로? 아, 핀셋으로. 근데 큐빅이 크면. 어. 귀를 이렇게 째가지고 그래, 빼야 된다네. 그래, 그래. 어. 근데 난 다행히. 작은 거? 쫙 진 않았는데. 그래도 딱, 탁 뽑아주시대. 야, 그걸 우리 어디 가는 게 이거? 우리? 어. 우리 계속 말했지 않나? 스카이 캐스? 아니, 우리 밥 먹으러 가잖아. 아, 연기하는 거 봐, 지금. 그래. 어, 여러분. 짬뽕, 누구서? 한번 연출해봤다. 아, 연출해봤다. 그래. 우리 어디로 가는 길 하면서 이제 은근슬쩍 이제 구독자님께 우리 가는 길 알려주는 약간 그런 그래. 느낌. 오늘 뭐 딸기도 나오고 한다. 우리 어디로 가는 연기하셔야겠어요 나중에. 그래. 아 겁나 웃겨. 갑자기 아빠가 명청스럽게 해야 될까? 아까 전에 어디 간다고 한 100만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길래 뭐지 싶었다. 눈치가 없었네 내가. 아직 아빠보다 덜 프로 유튜버다. 그래 안 돼 너. 조금 아이가 적응하려면 조금 부족네.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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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